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인생에서 누구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2030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집의 1순위 조건은? 스세권 NO! 슬세권 NO! 바로 역세권 YE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2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740세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먼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대학생과 청년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청하는 모든 세대는 신청자를 포함해 입주예정 세대원까지 전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단, 장애인 본인 사용 자동차,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자동차,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는 예외라는 점 기억하세요. 월평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산 기준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대학생 기준 7,200만 원, 청년 계층 기준 2억 5,400만 원, 신혼부부 계층 기준 2억 9,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을 다 갖추셨다고요? 그럼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으로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한 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를 선택하고 원하는 단지 및 주택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추가사항을 입력!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로 인증 확인을 마치면 신청 완료! 최종 확인을 완료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일까지만 가능하니까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8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12월 20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를 거쳐 최종 당첨자는 2022년 4월 12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청년들이 행복한 서울! SH공사가 만들어갑니다.